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지금 투사호에 가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운동하는 여자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아, 그리고 저 염색도 했어요.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어제 염색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투사호 빨리 달리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더운데, 아, 오늘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다녀오도록 할게요. 어떡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헬스장에 가려고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 컨셉은 갈색이에요. 갈색. 약간 갈색으로 깔을 맞춰줬습니다. 오늘 좀 바빠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 한탕을 뛰고 온 다음에 점심을 먹고 바로 필라테스가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늘 하체랑 상체 간단하게 불태우고 온 다음에 점심을 먹고 필라테스를 갔다 오도록 할게요. 아니, 영상에는 왜 티가 안 나는 거야? 오늘 완전 불태웠습니다. 600칼로리 소모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온몸이 다 젖었는데 티가 안 나요, 카메라에는. 저는 일단 빨리 집 가서 밥을 먹도록 할게요. 지금은 헬스 다녀와서 한 11시 반 정도 됐고 점심을 먹으려고요. 지금 집에 고구마가 있긴 한데 먹기 싫어서 단호박을 조금 구워줬고 그릭 요거트가 먹고 싶어서 그릭 요거트를 조금 덜어왔습니다. 이 그릭 요거트도 다이어트 할 때는 유지방이 많아서 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딱 이거 집에 있는 거 다 먹어놓고 내일부터는 요거트도 끊으려고 합니다. 닭가슴살 조금이랑 그릭 요거트, 그리고 이거는 미주라 통밀 비스켓이에요.
이것도 같이 먹어주려고요. 탄수화물이 너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점심을 먹도록 할게요. 아메리카노랑 이렇게 빨리 먹고 12시에는 집에서 나가야지 2시에 필라테스를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빨리 먹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12시 정도 됐고 이제 필라테스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점심 먹고 진짜 몇 분 쉬지도 못하고 바로 나가서 살짝 피곤해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좀 자고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필라테스를 다녀오도록 할게요. 오늘은 필라테스 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가볼게요. 아, 그리고 거의 잘 그러면